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이에요. 오늘은 그 며칠 전에 얘가 너무 잘 크고 있잖아요. 요거 그냥 분만 옮겨주려고 해요. 근데 이게 물을 제가 자주 주는데, 어머, 이상하게 흙이 되게 가볍네요. 한번 볼까요? 짜자자잔짠. 짜잔짜잔짠. 꽃동산. 오, 선 애기별꽃. 와, 근데 흙이 너무 안 좋다. 어머. 흙이 제가 그좀 그렇다는 그 까망색 이 흙이네요. 근데 얘는 워낙에 물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까만 흙에도 잘 사나 봐요. 완전 이아 어쩔 수 없다. 저 그냥 분만 옮겨주려고 했는데요. 와, 이 흙이 분만 옮겨줄게요. 대충 털고 분만 옮겨줘야 될것 같아. 이거 또 꽃을 보니까 제가 애처롭고 이거 또 잘못될까 봐. 와, 근데 흙이 너무 안 좋다. 어떻게 이런 이 흙이 성장이 잘 되나요? 이 까만 흙 있잖아요. 이거 막 그냥 수분 물을 안 줘도 돼서 이제 농장은 바쁘니까 이런 흙에다 키우는 걸까요? 이렇게 펄라이트를 반반 섞어서 이 까만 흙에다가 이렇게 다 심어놨네요. 와. 흙이 진흙 같아요. 진짜로. 와,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잘 자라니까 얘가 정말 착한인 것 같아요. 아, 여긴 조금 약간 습해가지고 물렀네요. 아, 물에다 씻어주고 싶어요. 아, 흙이 생각보다, 오, 너무, 너무 안 좋아요. 와, 나 이거 그냥 두려고 그랬는데 이거 그냥 뒀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. 와, 잠깐만요. 아, 이제 물에다 이거 씻어줄게요. 와, 제가 근래에 본흙 중에서는 제일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. 제가 정말 분만 옮기려고 했는데, 물에다 씻어서 그냥. 아유, 어떻게 아까워. 불쌍해. 아우, 내또왜못 참고 이러고 있는 거야. 아우, 제가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. 아유, 그냥 놔두지. 봄까지. 한두 달 있으면 봄이고 얘도 더 좋을 텐데. 좋은 환경에 그때 해주면 되는데. 아우, 제가 근데 이게 흙이 너무. 진흙 같은 흙이라서 다 이렇게 쑥쑥쑥쑥 씻어줬어요. 여기는 벌써 안 좋은 것 같아요. 와, 펄라이트를 감고 있네요, 뿌리가. 그래도 이 진흙 같은 흙을 제가 다 털어냈습니다. 아이고. 흙도 지금 다 써서 새로 사러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흙이랑 작은 화분이랑 이제 없어가지고 이거 이제 저번에 크리스마스 이벤트 날 깨비다용님한테 받은 선물인데 여기다 이렇게 해바라기 꽃동산 어떤가요? 아, 해바라기 꽃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흙도 지금 제 다육이 흙 토동이 거 쓰거든요. 근데 토동이 흙도 다 써가고 지금 그냥 흙에다가 지금 치던 흙인데 그냥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소독했어요. 지금 흙이 없어요. 흙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. 아, 얘는 뭐 다육이도 아니라서 다육이 흙으로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냥 상토 사다가 심어주면 되는데요. 전 약간 상토에다가 다육이 흙 같이 이렇게 섞어서 심어주면 애들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다육이 흙을 좀 많이 써요. 상토랑 다육이 흙이랑 섞은 거 지금 물에 소독해가지고 이렇게 와 진짜 얘는 지금 분갈이 안 해줬으면 한두 달 있었으면은 그냥 초록별로 갔을 것 같아요. 흙이 정말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제가 그래서 흙이랑 그 뭐야 화분 조그만 것들 좀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. 아이고. 뭐 애들도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애들 운전 좀한 시간 하면 자더라고요. 아, 내일 그래서 화분이나 사러 가야 되나? 흙 사러 가야 되나? 흙을 우선 사야 될것 같아요. 흙이 없어서. 흙이랑 화분을 사러 가야겠습니다. 아이고, 귀여워. 귀여워. 제가 생각했던 해바라기 꽃동산이 된것 같아요. 아우, 예뻐.
우와, 너 귀엽다. 그래서 얘는 착해가지고 분갈이 제가 막흙다 털고 해줬는데 몸살 안할것 같아요. 보니까 마사토로 복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마사토, 마사토 화분, 상토는 있으니까 다육이 흙만 좀 사면 될것 같아요. 아우 귀여워. 이렇게 해서 섬 내기 별꽃 분갈이 해봤습니다. 아 귀여워. 해바라기 꽃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딱제 취향에 맞게 얘 너무 예뻐가지고 얘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. 뭐안 키워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너무 귀여워서 어머 찰칵찰칵 한번 키워보시라고 제가 어머 꽃 너무 이쁘죠? 꽃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네요. 아우 귀여워 귀엽죠? 4장 아기 별꽃은 입장이 5장이래요. 얘는 약간 꽃잎이 4장이고요. 여기 보시면 약간 지금 해를 못 받아서 제가 식물등 아래서 키워가지고 하얀색인데요. 원래는 약간 끝이 보라색 빛이 나더라고요. 너무 귀엽고 예뻐서 혹시 안 키워보신 분들은 추천합니다. 그리고 2주 전에 분갈이 해준 별 가감인데요. 얘가 냉행가? 근데 새싹은 나고 있어서 환경은 제가 잘 조성해줬나 봐요. 그래서 이별 가감이 얘는 뾰족뾰족한 별 모양의 보라색 꽃이 피더라고요. 그래서 귀여워서 샀는데 지금 아직 꽃망울은 감감무소식인데 이제 새싹이 돋고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려요. 그리고 이거는 3개월 전에 산 홍약 제비꽃이에요. 이 보라색 제가 보라색 꽃을 좋아하나 봐요. 그러고 보니까 집에 다 보라색이네요. 새로 산 애들이. 우와, 꽃이 이게 무심하게 저쪽 안방 베란다에 놨었는데요. 이게 무심하게 놨는데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요. 계속 피고 지고 할 건가 봐요.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. 보이시나요? 여기 너무 신기한 거? 여기 씨앗. 어머 여기 콩주머니 같은 여기 콩주머니 같은 씨앗이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보여질까요? 어머 어머 보이시나요? 너무 귀여운 거 있죠? 아 혹시 이거 씨앗 심어보신 분 있으실까요? 어머 어떻게 씨앗이 이렇게 귀여워요? 이거 씨앗 심으면 나는 건가요?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씨앗 한번 여기다 심어볼까요? 와 이거 씨앗이 이렇게 씨앗이 생겼어요. 이게 너무 작고 귀엽죠? 어머 와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씨앗 어머 씨앗 너무 작고 귀여워요.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꽃도 귀엽고 꽃은 이렇게 와 예뻐요. 안녕하세요. 홍학 제비꽃이에요.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네요. 얘는 요 씨앗은 여기를 커팅을 해가지고 한번 여기 아래다가 심어볼게요. 씨앗에서 새싹이 나나 안 나나. 요거는 사계 눈 바람꽃이요. 잘안 보이시죠? 이렇게. 이렇게. 깨끗한 하얀색 꽃이 피는데요. 약간 우짜라는 것 같아요. 저희 집에서. 그런데, 산지 얘도 한, 언제 샀더라? 10월에 샀네요. 이제 한 3개월 됐는데, 안 죽고 이렇게 저희 집에 빛이 작잖아요. 그빛 작은 빛에도 이렇게 안 죽고 잘 크고 있어요. 한번 보여드려요. 그리고 대망의 짜자잔 찔레꽃이요. 요 찔레꽃은 제가 미니 장미를 엄청 좋아해서 매해 미니 장미를 사다가 죽였어요. 올해도 죽였는데 제가 이제 아 장미 안 키운다고 엄마 자꾸 죽는다고 장미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뭐 찔레장미는 좀 괜찮은 것 같다고 안 죽고 잘 큰다고 엄마가 이렇게 밥숟가락 통인가요? 이렇게 해서 찔레장미 이거 빨강색 요건 하얀색 이렇게 주셨어요. 근데 요게 삼색 찔레장미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제 하얀색만 피네요. 왜 삼색이지? 왜 삼색인지는 모르겠어요. 삼색 찔레장미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하얀색으로만 펴요. 근데 너무 예쁘고 키우기도 쉽고 여기 지금 싹이 계속 이렇게 새싹이 자꾸 나고 그 새싹에서 장미가 계속 피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뻐서 얘는 제가 지금 사진 제그 시그니처 사진으로 그 이름표 사진 그걸로 쓰고 있어요. 약간 연두빛 나는 화이트라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계속 이렇게 착하고 와 너무 예뻐요. 새싹도 계속 이렇게.
나고요. 와, 이쁘죠? 그래서 오늘은 선 애기별꽃 분갈이 해주면서 2주 전에 분갈이 해준 별 가감이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렸고요. 그리고 3개월 전에 산 홍합 제비꽃이랑 사계 눈바람꽃도 많이는 안 피지만 한 송이 지면 또 한 송이 올라오고 한 송이 지면 또 한 송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은근히 꽃을 피고 잘 살아주네요. 계속해서 제가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